안녕하세요, 이브랜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니콘 모자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흰색 유니콘 풍선 2개, 유니콘 뿔이 되는 160 풍선 1개. 먼저 흰색 유니콘 풍선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은 절반 정도 불어주시면 됩니다. 주위끝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핀치 트위스트를 2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울을 하나 한 개 더 만들어서 주입구를 잡으신 상태에서 한 바퀴 돌리고 주입구를 그 사이에 넣어주시면은 한 번에 핀치가 두 개가 완성됩니다. 다음은 고리꼬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가락 4개만큼의 길이로 고리꼬기 완성. 다음은 손가락 2개만큼 이제 띄워주시고 바람을 좀 밀어주신 상태에서 핀치를 2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방울을 만들어서 방울을 들어서 돌려주세요. 똑같이 바람 밀어주시고 방울을 만들어서 들어서 돌려주세요. 자, 같은 크기만큼의 방울을 다시 만들어 주신 상태에서 자, 똑같이 핀치 두 번. 하나. 둘. 자, 똑같은 크기만큼 고리꼬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크기. 크기를 맞춰주신 상태에서. 다음은 160 풍선. 네, 적당히 한 만큼 불어주세요. 적당히 불어주신 상태에서 이제 뿔의 크기는 이제 본인의 취향껏 길게 하고 싶으면 길게, 짧게 하고 싶으면 짧게 취향껏 뿔의 길이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저는 뿔의 길이를 이 정도 손가락 4개 네, 총 손가락 12개 정도 들어갈 만큼의 크기를 잡아서 이렇게 잡아주시고 여기서부터 이제 꽈배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꽈배기. 자, 오른손은 안쪽으로 왼손은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꽈배기를 만들어 주신 상태에서 주입구, 자, 입구 쪽을 함께 잡아서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귀의 부분을 이제 묶어주시고 묶어주시고 한 두 번 정도 묶어주세요. 안전하게
1.6으로 가볍게 만들어주시고 뒤에 부분은 이제 잘라주세요. 자, 처음에 만들었던 걸 가지고 와서 자, 뿔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뿔을 잡아서 김치 중앙에다가 이제 연결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런 느낌, 이제 뿔 느낌,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제 흰색깔로 이제 머리띠를 만들어야 되겠죠, 띠. 이제 머리 둘레만큼 이제 불로 바람을 넣어 주신 상태에서 주입구를 자 왼쪽 오른쪽 상 아무 때나 먼저 연결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주입구를 감아주세요. 이제 묶으실 필요 없습니다. 따로 이렇게 해주신 상태에서 넘어오게 만들어 주시고 이제 본인의 머리 둘레를 맞춰 주시면 됩니다. 딱 갖다 대어 주신 상태에서 이렇게 쭉 돌려 주시면은 머리 둘레가 나오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꼽아 주신 상태에서 이렇게 방울을 만들어 주시고 함께 이제 연결을 해 주시면 됩니다. 남은 부분은 이제 커팅 하셔도 되고 이렇게 뭐 칼이 있으면 칼로 이제 잘라 주시면 주셔도 되고 끊어 주시고 이제 뒷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 충분히 정리를 해 주신 상태에서 머리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니콘 모자가 완성되었습니다. 한번 앞에 거랑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